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의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인수본복은 FTX와 투자 의향서에 합의한 뒤 불과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바이낸스는 FTX에 대한 기업 실사 결과 미국 규제 당국이 FTX의 고객 자금 관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내용을 참고해 인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FTX 부채를 최대 60억 달러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생 금융상품업체 마렉스 솔루션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일란 솔랏은 시장은 이제 완전한 공포 상황에 놓였다며 가상화폐의 추가 연쇄 매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